LG펜스에게 박수를 보내십시오. 2세트. 레펜스 본인의 초구 세트. 그렇죠. 레펜 선수도 충분히 만들어낼 네. 수 있는 선수예요. 실수 없이 가야 돼요. 카시토 코스타스 경기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일은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요. 네. 카시토 코스타스가 자, 올라오는 타이밍. 네. 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득점. 카시토 코스타스가 공타를 딱 두 번 기록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렇죠. 3세트 동안. 그러면서 7이닝의 경기가 마무리. 그렇기 때문에 레펜스는 공타 없이 쭉쭉 하이런으로 가야 돼요. 네. 카시토 코스타스 경기를 저도 TV로 시청을 했는데 지고 나서 잘 배웠습니다 하듯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렇죠. 자. 자, 끌어서 바깥으로. 엄청납니다. 회전력. 회전 쭉 내려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레펜 선수의 주특기예요. 많은 회전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각도 그리고 속도. 아, 당구를 그렇게 세게 치지 않아요? 가끔씩은 세게 쳐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조금 더 세게 칠 때는 세게 쳐줘야 된다는 부분. 자, 배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 이 바깥 돌리기 친다면은 탄력을 완벽하게 줘서 빠른 속도로 올려보내야 돼요. 네. 부드럽게 진입하면은 또 살짝 짧을 수가 있어요. 자, 내려오죠. 자, 바로 앞쪽에서 기다려야 돼요. 밀었어요, 안 기다려야죠. 네. 종이 한 장 차이. 들어가는 자리는 오른쪽이에요. 네. 네. 자, 보셨다시피 이 정도 속도로는 각도를 더 크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더 쭉 들어가야 되는데. 어우. 훅 하고 지나갑니다. 네. 오, 또 원뱅크로 시작하는 2세트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자자 키스. 와, 키스를. 자. 이야, 정말 감탄사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네요. 네. 네. 그것도 왼손으로 쳤어요. 이거를 키스를. 이야. 왼손으로 쳐서 이 원뱅크를 키스를 뺐다. 엄청난 네. 기량입니다. 쩍 돌리기. 자, 돌리게 됐죠. 원뱅크 넣어치기 왼손에. 야, 또 옆돌리기 좁은 각도. 그리고 한 가지만 잘 안 치더라고요. 옆돌리기 하다가 또 간혹 또 바깥돌리기도 돌렸다가 세워치기도 갔다가 마음대로 공 세 개를 가지고 네. 놀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약간 네. 그렇죠. 네. 자, 네. 스트로크 조금은 아쉬웠어요. 오, 살짝 짧아졌어요. 네. 조금 두꺼웠고, 그리고 내 회전 전달이 약간 미흡했어요. 자, 그만큼 지금 쿠드롱 선수는 엄청난 얇은 두께로 포지션까지 만들려는 의도였지만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많이 안 도망갔어요. 네, 레펜스. 자, 두 번째 이닝 한 점 차에서 조심스럽게 각을 잡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많은 회전 그리고 많은 두께. 자, 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 공 RPM 보세요. 네. 살벌합니다. 네. 네. 이번엔 대략 185번의 동구 같은데. 자. 계속해서 노란 공은 어마어마하게 눈이 어지럽죠? 고정되어 있는 거는 상단에 있는 조명뿐이에요. 네. 자, 일단 동점타. 자, 그리고 레펜 선수는 기회가 오면은 되도록이면 뱅크샷의 활용도를 조금 더 올려야 돼요. 네. 크게 크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옆돌리기 작게. 일단 진입합니다. 자, 공간이 조금 있지만은 조금 있어요. 자자자자. 이 아파요. 자. 이런 공간 안 빠져나가야 되는데. 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자리는 오른쪽이에요. 착사 갑니다. 자, 왼쪽 옆 돌리기. 아, 예. 네, 공간이. 마지막 네. 여기전이 살짝 풀렸어요. 이래서 당구는 세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좀만 셌으면은 득점 되는 건데. 느껴지기로. 예. 살짝 살짝 쳐갑습니다. 바깥 돌리기 한번 실수하니까 이번에는 하차 없이 그냥 부드러움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탄력을 줘서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네. 자, 1점 다시 앞서가고 있는 구렁. 옆 돌리기. 아, 이게 바로 옆 돌리기다. 그렇죠. 그런데 빠져나가죠. 네. 네. 너무 과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회전이 들어갔죠. 네. 이번 2세트는 또 1세트와 달리 작은 실수 지금. 바깥 돌리기 한번, 옆 돌리기 한번. 지금은 레펜 선수를 한번 따라해봤어요. 자, 회전력을 최대한 살려서 한번 나도 한번 보여주겠다. 네. 그런 의도였지만은 하던 대로 해야죠. 너무 회전이 많았어요. 네. 자, 다시 옆 돌리기. 대체적으로 좀 그래도 전 이닝보단 편안한 옆 돌리기. 그렇죠. 자, 좋습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자, 레펜스. 자, 이번에는 끌어치는 것보다는 약간 자 두툼하게 튕겨친다. 그만큼 분리각으로 각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인데 네. 깔끔했어요. 자, 일단 4대4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레펜스. 자, 일단 포지션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빗개치기 길게만 갑니다. 자, 회전을 많이 살리고 마른 두께로 키스 분리가 쭉 자연스럽게. 자, 됐어요. 네, 충분합니다. 자, 충분히 올라왔습니다. 네, 한 점을 앞서 나가는 레펜스. 저도 최근에 이 초이스를 할 때 약 한 투 쿠션 이후에 공의 진로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한 90% 확률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틀리더라고요. 네. 그 한 번은 너무 어려워요. 네. 나머지 10%가 너무 큰데요? 그 10%를 채우기 위해서 네. 요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안으로 대회전으로 쭉 그리고 길게. 자, 야, 잘 밀었어요. 자, 길게 떨어집니다. 네. 포인트 좋아요. 아, 아주 좋은 네. 각도 깔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아. 네. 자, 흰 공은 제자리. 쭉 밀어냈죠. 자, 그만큼 팔로우를 깊게 밀어주면서 내 공의 진로를 살짝 길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공 제자리입니다. 네. 자, 레펜스도 익스텐션 장착하네요. 네. 큐거리가 안 나온 자리에 네. 있다는 건데, 오! 자, 길겠죠. 너무, 네, 네, 너무 멀네요. 자, 원뱅크 걸어치기. 살짝 회전 주고, 내공을 밀림을 유지하고, 자, 기가 막히네요. 자, 내려옵니다. 네. 레펜스는 그냥 익스텐션을 장착해도 그냥 보통 큐처럼 보여요. 그렇죠. 네. 워낙 이 팔 길이가 길다 보니까 차라리 익스텐션 꽂아 있는 상태의 큐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정확한 진입. 자, 하이로 노득점. 네. 아래쪽 하얀 공을 원백크 넣어서 두께만 어느 정도 성립이 된다면은 큰 무리 없는 자 뱅크예요. 두 걸음 갑니다. 자, 득점이 들어왔어요. 되면 득점이 되면 2점 줘요. 2점 올라가요. 뒤에 공간. 아! 아하. 자, 오늘 뒷공간 두 번 빠집니다. 네. 한 번은 약에서 빠지고 한 번은 강에서 넘어가고 아 아픔이 있네요. 네. 자, 들어가면은 심판이 2점을 줄 거였는데. 아, 이점 아쉬워요. 저 도대체 몇 명이 몸을 쓰는 겁니까? 네, 둘, 셋, 네 명. 네 명이었습니다. 네. 자, 가볍게. 좋아요. 그냥 편하게 레펜 선수가 도망가게 가만히 놔둘 쿠드롱 선수가 아니에요. 바,
바로바로 스코어 붙여줍니다. 조금만 틈만 나면 득점입니다. 자, 바로 원뱅크로 맞대응하. 오, 됐어요. 아, 자,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빈틈이 없어요. 네, 네. 이번 원뱅크는 잘 친 게 아니고 아름답게 치네요. 자, 당구가 무조건 세게 친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최대한의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공격이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네, 가끔씩은 좀 세게 쳐야 되는데. 그렇죠. 세게 칠 거면 네. 세게 쳐야죠. 자, 옆 돌리기. 부드럽게. 자, 깔끔하게. 자, 좀 더 덕이 없어요. 자, 조금 레펜 선수는 이제 슬슬 무섭기까지 할 것 같아요. 자, 5점의 하이런으로 어느 정도. 자, 9형. 네. 야, 이건 당구의 신이 돼가고 있습니다. 9형. 네. 자, 네. 당점을 빼고 많은 두께로 출발했어요. 자, 조금씩 늘어지죠. 자자자자자. 오, 지나갑니다. 오, 지나갔어요. 당점을 뺐기 때문에 네. 3쿠션에서 약간 감아오는 그 길이, 아, 이번에 새로 뚫렸나요? 네. 그 길을 찾아가요. 자, 쿠형도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쿠드롱 선수를 아마추어 분들이 드롱형이라고 했거든요. 네. 요즘에는 쿠형이라고 합니다. 성이 쿠씨고 이름이 드롱. 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 옆 돌리기. 좋아요. 딱 출발. 자, 오, 20도 10%가 너무 빨리 나왔어요. 이야, 이거 자, 큽니다. 이거 놓친 거 네. 커요. 네. 자, 아쉬워하는데. 아, 쓴맛이 남는 레펜스. 자, 이번에는 내공의 탄력이 너무 많이 붙었어요. 끝까지 회전이 살아가는 과정. 네. 야, 아, 이번엔 너무 아쉬운데요.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입니다. 옆 돌리기. 자, 회전. 찾아가죠. 자, 예. 네. 나왔다면 득점 치고 갑니다. 지금 1세트 첫 큐만 지금 놓쳤고 지금 나왔다면 다 득점이죠. 그렇죠. 먼지가 또 묻었군요. 쿠드롱이 저걸 잘 봐요. 먼지 그렇죠. 묻은 거. 하다못해 내 공 먼지까지 본 게 아니고 상대 선수의 공에 먼지까지 찾아내더라고요. 네. PB 결승전 중에 외국인 선수끼리 결승전을 치르는 자, 다섯 잠깐 불렀어요. 네. 되겠습니다. 먼지. 자. 국내 선수끼리 결승전은 4번 있었고요. 외국 선수와 국내 선수의 결승전은 17번 있었습니다. 자, 역대 7번째 우승 트로피를 향해서 개인 투어는 6번째. 그렇죠. 월드 챔피언십 한반의 우승. 자. 부드러움을 유지해서 장장 단장으로 포쿠션. 자, 아, 잘 내려오죠. 네, 맞을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자, 워낙 일적과 내공과의 각도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탄력이 붙여서 보냈다면 투쿠션으로 바로 이적고 맞았을 거예요. 네. 그러나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 내공이 끝까지 밀리게끔. 와, 정말 영리한 선수예요. 네, 부드럽게. 상대방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렇죠. 구형은 자, 이번에는 조금은 타이밍이 자, 아하, 오! 약간의 키스. 자, 약간의 키스. 또 이번 6차 대회 살짝 느낌이 네. 트로피가 쿠드롱 쪽으로 이게, 왼쪽으로 살짝 와, 이것까지 이건 계산은 안 했겠죠. 그렇죠. 네. 자, 원뱅크 걸어서 바로 자, 행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 엄청난 큰 실수예요. 힘이 약해요. 네. 이번 원뱅크는 네. 바로 3쿠션 이후에 바로 이적구 짧게 만들기 위한 전략인데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조금 어중간히 두껍게 맞아야 되는데 정통으로 맞고 말았습니다. 네. 힘을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웰컴 자주원행 구단주가 네.
부드렁의 우승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단장으로 출발하는 투뱅크가 있고 장단으로 출발하는 자, 여계전 되돌아오기. 돌아옵니다. 아~ 네, 가볍게 풀어냅니다. 네, 레펜스. 일단 뭐 기회만 있으면 돼요. 레펜스도. 야, 당구 경기 스코어가 이렇게 전개돼야 돼요. 1세트는 인간미가 좀 없었어요. 네. 15대 0. 그건 너무했죠. 한 개씩. 그리고 같은 동료인데 100개. AI가 치고 갔기 때문에 인간미가 좀 안 느껴진 거죠. 그렇죠. 자, 한 점 차. 레펜스. 이제 두 선수 한치의 여유가 없어요. 자, 불어냅니다. 동점 탑니다. 자, 네. 이번에는 분위기 좋은데요. 다음 배치도 완만하게 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조금 더 자신감 있는 내공의 속도를 실어주고 있는 레펜스 선수. 자, 기회가 나왔을 때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빨간 공 왼쪽으로 장장 단으로 가는 자 더블 쿠션 있고 오른쪽으로 안으로 살짝 꺾여오는 짧은 각도를 한번 바라보고 있어요. 네. 자, 얇으면서 살짝 커트. 그렇죠. 자, 그래야만이 커트, 키스. 커트. 완벽하게 배제시킵니다. 지나가죠. 오! 오! 이건 너무 부드러웠네요. 자, 후쿠. 자, 아쉬움을 남겼어요. 자, 자 일단 동점까지. 네. 살짝 커트를 내줘야 돼. 너무 당점이 높았네요. 네. 조금 더 11시 당점이 아니고 9시 35분 14초 당점을 써야 되는데 너무 섬세했나요? 그만큼 섬세한 배치였습니다. 자, 일단 넉 점씩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원메이크 걸어서 자, 조금 밀렸어요. 그러나 마지막 회전이 조금 네. 오! 들어갑니다. 야, 야. 엄청나네요. 자, 조금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적구를 찾아가는 그 간절함의 회전은 쭉쭉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네. 자, 13대 11. 자, 힘 옆돌리기 아니에요. 키스 빼야 되는 과제. 키스가 지나가고요. 시원네요. 네. 네. 오, 세 포인트. 자. 세 포인트입니다. 세 포인트. 레드리 쿠드로. 5이닝. 네. 이번 이닝에 끝내더라도 그래도 1세트보다는 좀 더 인간미가 있어요. 네. 3이닝이 아니고 5이닝이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레펜스가 일어나서 댄스를 한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끌림 그리고 자, 회전 종료 2세트. 자, 네. 놓치지 않습니다. 쿠드로 넉 점 마무리 5이닝.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15도 각도 코드롱 쪽으로 기운 트로피죠. 자, 약 절반 두께 그리고 살짝 끌려오는 과정. 아, 정말. 네. 한치의 빈틈없는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15대 0, 15대 11, 2대 0 앞서 나오는 코드롱입니다.